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물가가 뭐가 올린 거예요? 다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이게 디맨드 풀이에요? 코스트 푸시예요? 다. 다. 아주 그냥 입이 찢었구만. 가봅시다 한번. 월요일날 쉬잖아요. 벌써 그거 이제.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원래 목요일 오후부터 제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오늘 아침이에요. 일합시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좋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정말 좋았고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좋은 건가요? 일단 뭐 그 사이에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을 많이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0.6% 상승을 하면서 이게 1991년 1월 이후에 거의 30년 넘게 그 월간으로는 가장 많이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기저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전월 대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난달에 계속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던 있겠죠,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리면 시장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야, 그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기저효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시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국채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당연히 뛰겠죠. 국채금리가 뛰는데 그 결과 뭐가 올라갔냐면 금융 섹터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만 하더라도 초반에 아침만 하더라도 금융 섹터가 2에서 3%씩 다들 급등을 했어요. 네. 국채금리가 뛰니까 네. 그랬는데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은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코로나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별로 뭐 그냥 응찰률은 낮았지만 간접 입찰은 좀 증가를 하면서 뭐 영향이 크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요인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줄줄줄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화두가 됐던 거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금융 섹터들은 그렇게 한 2, 3% 정도 뛰다가 확 밀려버렸고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라스베가스 엔지라든지 뭐. 크루즈선이라든지 뭐 여러 쪽의 경기 민감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던 가치주들이 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잉도 다시 하락. 보잉은 또 왜 그러냐면 TSA, 그러니까 미 항공 그러니까 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매일 아침 9시에 발표하는데 공항이용객? 이게 그 전날만 해도 83만 명 증가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날은 쉬웠어요. 55만 명. 이게 급감을 해버리니까 보잉을 비롯해서 뭐 얘네들도 같이 빠져버리고. 그 반면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몇 프로 안 올랐었어요. 5-6% 정도 올라갔다가 계속 유입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나왔던 내용들이 장 초반에 나왔던 내용들이 야 테슬라가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해버리면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젊은 층이 주식시장에 유입 이 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얘네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라고 하면서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보도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막 확대를 하죠. 근데 이게 테슬라만 올라갔으면 뭐 큰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원래 빠졌어야 되는 부킹닷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이나 오토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1,000달러가 넘어가는 애들. 아, 큰 것들. 그것들 같은 경우도 주식 분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죠. 알파벳도 그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 이런 것들도 뭐 500달러, 600달러 다들 그러니까 이거 주식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얘네들이 주주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 올라가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해도 돼요. 주식 분할을 해버리면 상당히 좋죠. 주가가 근데, 올라간다기보다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업 가치를 올릴 만한 요인이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찰스 수학 같이 미국의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1주, 0.2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 분할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거죠? 있거든요. 네네. 그 자금들 때문에 주식 분할 안 해도 되는데 뭐 근데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대형 기술주들이 다 폭등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왜 뛰었냐면 애플도 3%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애플도 상승한 이유는 웹포시라고 이제 투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매번 뭐 애플이 빠지든 오르든 무조건 애플 최고, 애플 뭐 장기적으로 최고고 뭐 좋고 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어도 애플은 잘 팔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완전히 불마켓 애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속된 말 애플 빠네요. 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또 이번에도 또 발표를 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애플이 좀 조정을 받던 게 뭐 위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소시키면 그 중국에서의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규제를 통해서 네.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도 필요 없고 아이폰 12가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폰 12 사러 갑니까? 왜요? 아니 그 좋아하잖아. 거기 사서 보내줘야죠. 트럼프가. 자기한테? 네. 그 지난밤에 시장 올랐던 거에 대해서 전날 이제 어제 아침에 저희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에 시장이 그나마 온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근데 해리스가 건데. 우위를 보이고 있었던 거는 워낙에 그 항상 1등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고요. 오히려 해리스 같은 경우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비자 보호라든지 독점 금지와 관련된 판결들이 많았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독점 금지법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리스 우리 어제도 좀 우려를 했잖아요. 그 저 그 이 유색인종이 작다 그랬는데 흑인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흑인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자메이카 계열의 인도 그러니까, 계열이니까. 예. 예. 차라리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흑인이. 자기는 이제 흑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흑인이다라고. 흑인색이 까마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저기 그 진짜 블랙들은 막 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블랙도 순혈주의가 있나 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경쟁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이제 말실수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공격당할 요인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부통령으로는 최고의 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표명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했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보면은 다 늙어가지고 젊은 피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50대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해리스를 반대하는 민주당 당원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조 바이든이 나이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재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고요. 뭐 지금 77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4년 후면 뭐 여든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말실수 많이 하고 엊그저께도 말실수 해가지고 잠깐 뭐 출렁거렸던 사례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부통령이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이어서 그렇죠. 이제 대선 후보로 경쟁 우위를 좀 보이거든요. 야 그러면 해리스가 향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좀
경계하는 그런 사례도 뭐 좀 있었죠. 여자 오바마 하셨으면 하면 되죠, 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렇대 하더라도 시장에는 나쁘지도 않은 상황들이라서. 그러니까 한때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쭉 하는 게 유행했잖아요. 이제는 주식 분할하는 게 유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이게 자사주 매입을 좀 제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은 일단은 오늘 그 미국 증시에 급등했던 요인들, 테슬라의 효과, 그다음에 반도체도 뛰었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완화시켜주는 커들러의 발언이 좀 있었고, AMD가 또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존향 매출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가지고 국내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은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한테는 영향력이 크지가 않은 요인들이죠. 미국 자체적인 이슈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어제 이미 우리들은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도 장막판에 외국인이 갑자기 그 2,000계약 넘게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장을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과 은이 안정을 찾은 거. 그다음에 어제 중국 증시가 장막판에 확 치고 올라갔던 게 이제 커들러의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어제 우리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뭐 종합을 해보면 상승을 하겠지만 여기서 뭐 큰 폭의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일단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튈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더 끌어와야 되는데, 뭐 달러 약세가 외국인의 순매수를 뭐 이끄는 요인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순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달러 약세 요인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해지면서 달러 약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실질적으로 10개월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가 200%나 뭐 최근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ETF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와요. 어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자체가 크지가 않은 거죠. 이게 패시브 자금들인데 이 흐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를 외국인들이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액티브 펀드들, 외국계 특히나 유럽계 헤지펀드들, 액티브 펀드들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막 쓸어 담았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시장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